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 부동산 너무 좋아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정말 얼마나 좋아할까? 어떤 그 은퇴 연구소에서 이제 해봤더니 무려 모든 자산의 72%,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자산을 정말 부동산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여기에서 네, 단 한 푼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갖고는 있는데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냐라고 했더니 월 100만 원 정도 매월 나오게 마련해 놨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한 15.5%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자산 분배를 잘 해서 내가 부동산 자산의 수익도 키우면서, 그러면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처럼 받는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퇴직 연령은 54.5세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직장인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노후를 위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산은 72%가 부동산으로 다 쏠려 있는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잘 해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글쎄요, 제가 노후 생활비는 잘 마련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좀 뭐 현황이 이제 어떻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자, 일단 50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뭐 은퇴 시기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잖아요. 정말 뭐 54세, 55세, 뭐 65세라고 하더라도 이미 1차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얘기하는데 1955년생이 지금 2020년, 그렇죠,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1955년생, 내년에 1956년생, 57년생, 58년생 계속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은퇴 쪽으로 지금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50대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제 은퇴 시점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은퇴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식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쪽에 편중이 되어 있더라. 자, 일단 실제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평균적으로 약 한 6억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72%가 부동산이니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6억 6천 중에서 4억 7천이 부동산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금이라든지 적금, 그렇죠, 그리고 저축성 보험, 이런 어떤 금융 쪽에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6억 6천 중에서 약 한 6,600만 원 정도, 한 6천만 원가량을 이런 금융 쪽에 갖고 계셨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사적연금들도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적연금들이 약 한 7.8% 정도 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한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약 한 26% 정도만이 아, 저는 뭐 국민연금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26%밖에 안 됐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퇴직연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50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 70% 정도가 아, 저는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약 한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더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퇴 후에
뭐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뭐 30년, 40년 이제 더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은퇴 후에 약 한 25년 동안 뭐 이렇게 생존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 한 25년 동안 그래도 내가 매월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로 잡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매월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부동산 외에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했더니 매달 100만 원 준비한 분들이 15.5%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그렇죠. 150명만 그래도 내가 한 매월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려 850명은 매월 100만 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대부분이 자산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은퇴 시점이 딱 닥쳤다고 하더라도 매월 100만 원 준비도 좀 어려운 상황들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게요. 부동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산의 차이가 주택 가격의 차이에 뭐 이렇게 좀 비롯이 됐는데 그것이 또 알고 봤더니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차이가 있더라. 자, 이 얘기죠. 자, 비수도권 쪽에 보통 우리가 뭐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인천 이곳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비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도 자산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 자산의 차이가 무려 1.6배 정도가 났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수도권에는 그냥 집값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6배니까 약 한 뭐 한 8억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산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실제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에다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형 같은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쪽에 약 한 10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오는 쪽에 약 한 10억을 이렇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지만 매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비수익형 같은 경우에도 뭐 비주거용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자, 또 하나가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살면서 나중에 내가 노년에 꼬박꼬박 이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연금은 우리가 모기지 그러니까 영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대출을 일으키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뭐 노후 준비 이런 거 얘기를 했더니 뭐 나는 희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유가 뭐냐? 네, 집값에 비해서 월 지급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더라.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어떤 노후 보장 쪽으로는 크게 생각을 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할 거냐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내가 뭐 노후에 한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당장 병원비가 한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 내가 그냥 거실에 한 평을 떼다가 내가 뭐 팔아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갖고 있어봐야 내 필요한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깔고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깔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노후 필요 현금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의 72%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을 방치하지 않는 좀 적극적인 활용이 좀 필수적이다. 더더구나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0.75%니까 야 정말 기준금리가 이렇게 0%대인 적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1년 만기 정기 예금 뭐 그 이자율을 얘기하면 뭐 0.7%, 0.8% 그렇죠. 1%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정기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이자 소득 가지고는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계속 또 제로 금리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또 예금만 가지고 되지 않고 더더구나 미래 현금 흐름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짤 거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이미 개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100세까지 사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건 2008년에 이미 유엔에서 인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거는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만나면 웬만하면 10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20, 130,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150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는 게 개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짜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소득 규모도 다르고 자산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아 저기에 조금 맞춰서 나를 좀 빗대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부동산 자산이 자 계산하기 좋게 10억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 모든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 쪽으로 7대 3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동산 전체 안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만약에 내가 10억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주거 내가 살고 있는 쪽에 약 한 7억 정도를 처음에는 투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쪽에 약 한 3 정도로 처음으로 배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그냥 10억짜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 깔고 앉을 게 아니라 10억을 나눠가지고 내가 사는 집에 약 한 7억, 그다음에 수익 쪽에 약 한 3억 정도. 그러면 월 한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당장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은퇴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다운사이징,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운사이징을 해서 7억짜리 집을 다시 3억으로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옮겨놓고 나머지 남은 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익형 쪽으로 다시 7로 옮기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을 3으로 낮추고 월세 받는 집을 7까지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하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뭐 2대 8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1대 9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5대 5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수익 쪽으로 계속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옮겨가는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수익률만 너무 쫓아가다 보면 공실 쪽에서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건 노후 자금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느 상가를 하나 투자를 했는데 매월 거기서 300만 원이 나오는 건 좋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공실이 뭐 6개월, 7개월이 났다라고 하면 6, 7개월 동안은 단 하나의 수입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250만 원, 280만 원을 받더라도 계속 공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현재 가치. 현재 지금 월세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계속 그렇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앞으로 20년 후에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보다 10년 후, 현재보다 20년 후, 현재보다 30년 후가 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는 이런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 은퇴 전에는 일단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전세를 안고 일단 그렇죠. 수익형 쪽을 좀 투자를 조금 해놓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은퇴 후에는 이것을 내가 주거용을 좀 낮춰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전략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소득세를 75% 감면을 받는. 자, 내가 나중에 노년에 월세가 아무리 들어와도 또 그것을 세금으로 너무너무 많이 내면 실질적으로 내가 갇혀본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갇혀본 소득을 높이는 거는 또 절세가 세테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소득세를 75%까지 감면해주는 이런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이런 쪽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요, 자산의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이 결정을 합니다. 자, 내가 뭐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렇죠. 어떤 뭐 그 강남에 계신 분이 아니 나는 종부세 내려고 지금 뭐 정말 그 박스 주우러 다닌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뭐 하긴 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20억짜리 이 아파트 하나 지키느냐고 정말 내가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도 한 끼 못 사고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 거보다는 사실상 내가 한 달에 뭐 한 5억짜리 집에 살더라도 15억 정도를 수익형 쪽으로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약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그런 월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정말 내가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뭐 여행도 다니고 좀 그렇죠.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한 그런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은 자산의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이 크면 클수록 삶의 질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